해볼까 TV.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보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11.1로 업데이트된 파커스의 기능 중 조절 클립의 활용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펙트 일괄 적용입니다. 하나의 영상 클립에 색상 프리셋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클립과 동일하게 바로 뒤의 영상 클립에 속성 붙여넣기로 색상 프리셋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앞의 클립을 선택하고 옵션과 커맨드와 C를 함께 눌러서 복사하고 뒤의 클립을 선택한 후 Shift와 커맨드와 V를 함께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네, 동일한 색상 프리셋 이펙트가 적용됐습니다. 그 뒤의 클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죠. 자, 첫 번째 영상 클립의 색상판을 열고 조금 밝게 수정한 후 수정된 색상판을 뒤쪽 영상 클립에 속성 붙여넣기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어두워졌죠? 비디오 인스펙터를 열어보면 색상판이 두 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색상판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전에 생성된 색상판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줘야 합니다. 뒤쪽 4개의 영상 클립에도 동일한 색상 프리셋을 적용하려면 속성 붙여넣기하고 이전에 적용한 색상판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많이 불편하죠? 네, 손이 많이 가고요. 이번엔 조절 클립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택 툴을 범위 선택 툴로 바꿔주고 이펙트를 적용할 범위의 클립들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옵션과 A를 함께 눌러서 조절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단축키 A를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고 조절 클립을 선택한 후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네, 좋아요. 컬러 인스펙터에서 색상판의 노출값을 조절해서 영상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끝! 네, 너무 쉽죠? 다시 조절 클립을 하나 더 만들고 이펙트 브라우저의 왜곡에서 이펙트를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 클립을 여러 개 만들어서 중복하여 이펙트를 적용하거나 색상 보정을 하면 언제든 쉽게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조절 클립을 복사하여 다른 영상 클립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지난 11.0 버전 업데이트 때 추가된 콜아웃은 정말 유용한 이펙트죠. 그런데 영상의 클립이 짧을 경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뚝 끊기게 되죠. 조금 긴 영상의 경우도 나타났다가 금세 들어가 버려서 콜아웃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스펙터에서 인아웃 조절을 해주면 되지만 길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절 클립을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선택 툴을 범위 선택 툴로 바꿔주고 이펙트를 적용할 범위의 클립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옵션과 A를 함께 눌러서 조절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조절 클립에 콜아웃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원하는 위치와 길이로 수정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조절 클립을 복사해서 다른 위치의 영상 클립에 적용하기도 쉽고요. 두 번째는 위치, 크기 등의 변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선택한 후 조절 클립 생성. 조절 클립을 선택한 후 끝점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비디오 인스펙터의 크기 조절 전체에 키플레임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플레이헤드를 시작점으로 이동한 후 크기 조절 전체 값을 200%로 설정합니다. 확인해보면 네, 서서히 줌아웃되는 영상이 됐죠. 조절 클립의 장점은 수정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플레이헤드를 시작점에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 전체 값을 원하는 값으로 수정해주면 쉽게 배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의 위치도 쉽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조절 클립을 우클릭한 후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를 클릭하면 변형, 다듬기, 왜곡, 그리고 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조절 클립의 길이를 늘려준 후 변경의 키프레임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시작점으로 이동시키면 주마우스의 시작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할 때 화면의 일정 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서 알아봤던 콜아웃을 이용해도 되지만 마우스 커서의 이동이 많을 경우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면 조절 클립에 비디오 인스펙터의 변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원하는 범위의 길이만큼 조절 클립을 하나 만들고 시작점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킨 후 비디오 인스펙터의 위치와 크기 조절 전체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열고 확인해 볼까요? 시작점에 키프레임 포인트가 생성되어 있죠. 플레이헤드를 뒤쪽으로 이동한 후 위치와 크기 조절 전체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만들고 위치 및 크기 값을 조절해 줍니다. 확인해 보면 약간 흔들리면서 줌인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변형의 꺽쇠를 클릭한 후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 키프레임 포인트를 우클릭한 후 선형으로 선택합니다. 네, 이제 직선으로 줌인이 되죠?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뒤쪽 키프레임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동하지 않는 검은색 포인트가 보이죠? 변형이 위치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의 키프레임 포인트가 이동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시 변형의 꺽쇠를 클릭한 후 모두를 선택하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플레이헤드를 끝부분보다 약간 앞에 위치한 후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위치와 크기 조절 전체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플레이헤드를 끝부분으로 위치시킨 후 다시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위치와 크기 조절 전체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을 100%로 수정하고 위치의 X축과 Y축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합니다. 위치 키프레임 포인트는 모두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확인해 보죠. 공간 울림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시 조절 클립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만들어 놓은 조절 클립을 복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키프레임 포인트를 이동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키프레임 포인트의 위치와 크기를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두 번째 키프레임 포인트에서 변형값을 설정하고 동일한 변형값을 세 번째 키프레임 포인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기존의 다이내믹 타이틀에 새로운 프리셋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클립 이름 설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영상 클립 위에 조절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조절 클립을 선택하고 인덱스를 열어줍니다. 클립 이름을 조절 클립 클로즈업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 조절 클립을 선택하고 클립 이름을 조절 클립 언더바 풀로 수정합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클립 이름을 조절 클립 미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수정해주면 타임라인상에서 클립을 구분하기 쉽겠죠? 조절 클립 클로즈업 조절 클립을 복사하여 또 다른 클로즈업 영상 위에 붙여넣기 합니다. 길이를 조정해주고요. 조절 클립 풀 조절 클립도 복사하여 또 다른 풀 영상 클립 위에 붙여넣기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카메라 화각에 맞게 조절 클립을 배치하면 인덱스 검색을 통해 영상 클립을 화각별로 검색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페이드아웃 효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부분을 블랙 페이드아웃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트랜지션 중 색상으로 페이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블랙 페이드아웃이 되지만 중간 부분에서 블랙이 되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하면 뒷부분이 남게 되어 깔끔하지 않습니다. 직접 영상 클립의 불투명도 조절로 페이드아웃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이쯤에서 불투명도 100%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끝부분에 불투명도 0%의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블랙 페이드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을 우클릭하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를 클릭한 후 합성 불투명을 보면 두 개의 키프레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열기 버튼을 클릭한 후 불투명도 및 키프레임 포인트의 위치 조절을 할 수 있고 페이드아웃 되는 부분을 우클릭하면 베이지 곡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클립에 직접 불투명도 편집을 하면 효과를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플레이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하거나 효과를 삭제해야 할 때 많이 불편하겠죠. 이럴 땐 조절 클립을 생성한 후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블랙 페이드아웃을 만들면 편리합니다.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를 열고 합성 불투명도를 보면 시작점과 끝점에 느낌표가 붙은 작은 포인트가 보입니다. 끝점의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쉽게 페이드아웃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누른 상태로 불투명도 조절 라인으로 커서를 가져가면 커서 옆에 플러스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조절 라인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절 라인을 클릭한 상태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불투명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페이드아웃 되는 부분을 우클릭하면 베이지 곡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 클립으로 페이드아웃 효과를 만들면 편집, 이동, 복사, 삭제 등의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팟컷 11.1 업데이트로 추가된 조절 클립의 활용 팁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의 조절 클립 활용 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카TV의 부카였습니다. 해부카TV. 다음에 또 봐요.